활발하고 외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잔머리는 없으신 분들이 네. 많은데 근데 이분들은 잔머리 잘못 쓰면은 괜히 자기 발등 자기가 찢고 좀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 근데 이분들이 좀 주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좋은 시간에 맞춰서 호랑이띠 이제 2021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호랑이띠 분들의 성향,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활발하고 외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잔머리는 없으신 분들이 네. 많은데 잔머리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으로 먹고 살아라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잔머리 잘못 쓰면은 괜히 자기 발등 자기가 찢고 좀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 잔머리 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식으로 먹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신년운세 알아볼게요. 네. 네. 24세 이제 무인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분들은 지금 보면은 좀 올해 신축년에는 좀 정체기일 것 같다 그렇게 나와요. 좀 흉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초순에 초순이라고 하면은 1, 2, 3, 4월 달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좀 초순에는 좀 몸을 사려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스스로 컨트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면은 컨트롤을 못 해갖고 망신 쌍을도 좀 보이고 하니까 일단 신축년에는 좀 몸을 사려라 그렇게 나오니까 좀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9, 10, 11월, 12월 달 그때 들어서서는 그래도 조금 내가 원하고 하는 거 조금은 그래도 빛이 보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거 많이 충전하는 그런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6살 병인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전적으로 보면은 좀 투자를 좀 지금 좀 많이 이 나이대가 좀 투자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가 40대 50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기인데요. 큰 규모로는 투자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끈기 있게 노력하시고요. 그러면은 좋은 결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애정운으로는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있는 분 잘 지키시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인연은 안 보인대요. 우리 선녀가 그러네. 애인 없어요. 지금 새로운 인연 찾는 분 좀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48세 갑인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전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투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가끔 지금 방해꾼도 지금 보이거든요. 앞에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인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사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사 생각하시는 분들, 매매 생각하시는 분들, 이동수 그것도 보이니까요. 충분히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사하실 때 그거 아시죠? 대장군, 삼살방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팥살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동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이동하는 데는 문제 없다. 그리고 승진의 기회도 있으니 이 직장을 다니고 그만두고 다른 거를 좀 해보겠다. 예 그런 분들도 예, 적극적으로 추천하니까요. 많이 저기 망설이지 마시고 그동안 미뤄왔던 거 생각해왔던 거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주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좀 베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베풀지 못하고 자기 것만 자기 우리 아내 것만 생각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베풀면은 나중에 그 덕은 꼭 오겠다. 건강으로는 지금 볼 때 관절 쪽으로 뼈 쪽으로 지금 조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관절 조심하시고요. 관절약 꼭 챙겨 드세요. 60세 임인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은 지금 금전으로는 있는 것도 까먹는 형국이다. 있는 것도 지키기 힘들겠다.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 고비만 잘 넘기시면은 쭉쭉 그냥 탄탄대로로 가시겠죠. 그런데도 안 좋은 건 근데 맞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전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까먹는 형국이니 좀 잘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부터 그래도 차츰 운세가 좋아지는데요. 지금 건강으로 볼 때요. 이분들 간이냐 위냐 대장 쪽으로 좀 안 좋아요. 술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알코올을 많이 좋아하시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알코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쪽으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호랑이띠 분들이 예. 신년에는 조금 안 좋은데 하반기에는 조금 운이 열리시는 예. 그렇죠. 한국이에요. 예예 예. 근데 신년에 조금 힘들다 보니까 이 호랑이띠 분들 신년에 힘내시라고 우리 선생님께서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5반기로 해드릴까요? 그렇죠.
예, 지금 호랑이 분들 지금 신축년으로 들어서서 지금 그래도 좋은 기운 받으시라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한번 오반기로 좋은 기운 딱 불어 넣을 건데요. 와우. 우리 조심해라 이거. 역시 조심해라. 역시 조심 조심 또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 예, 그렇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두들기고 건너십시오. 예. 지금까지 호랑이띠 신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